치고 들어오는 삼재에 그것만 다 막아놔도 본인 바깥으로 돈 세지만 않아도 나한테는 재물이 불어나는 거지. 그런 걸 막아가내는 거야. 몸으로 칠 거, 건강으로 칠 거, 사고수로 칠 거 이런 거를 비껴가라고 알려주는 거야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2025년 을사년에 우리 양띠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 양띠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양띠분들 스님 또 신청으로 봤을 때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? 이분들은 굉장히 좀 성격들도 느리게 가면서도 욕심이 많고 고집이 많아. 고집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계셔. 그리고 양띠분들이 초년에는 좀 고생을 해. 초운에는 내가 예를 들어 20대, 30대 이런 식으로 마음고생, 내 욕심에 대한 고생, 공부를 해야지 누구한테 지기 싫지 내 고집대로 막 이러다가 마음고생들을 좀 많이 하지.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들이 좀 많이 있어. 여자분들이 어려서는 그만큼 내가 가장 아닌 가장, 꼭 남자만 가장이 되라는 법은 없어. 여자도 가장 노릇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. 그래, 초년에는 인간 바람, 솔직히 인간 고생, 재물 고생 해야 돼요.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분들인데 형편상, 사정상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. 근데 내 고집, 내 직성을 좀 채워야 되는데 그게 원이고 하는 사람들도 좀 덜어 있지. 응?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고 봐야지.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로 되게 내가 모든 걸 다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어깨에 짐이 굉장히 많았던 분들이. 그렇지. 그런 걸 좀 알아봅시다. 근데 이분들은 누가 알아줘? 알아주긴 개뿔이나. 이분들은 자기가 자기들이 지쳐서 놔버려야지 했다가도 다시 그걸 짊어져.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, 이 직성들이. 다시 짊어지고 끌고 가, 힘들게. 누가 베풀고 내가 이렇게 다 짊어지고 살았다고 누가 인간 덕 보고 알아주고 고생했다고 와서 손 한번 잡아주나? 아니. 이분들은 그럴 저기는 없어, 솔직히. 내 거 죽어도 이분들도 뭐 좋은 소리 못 들어야 돼. 항상 내가 손해를 봐야 돼. 끈기 있는 분들 많아. 지기 싫어하는 직성들이 많아. 깡다고 있는 분들이 많어. 그걸로 살아가잖아.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내가 막 일을 하든. 못 풀어내면 속에서 막 씩씩거려. 그거를 내가 못 풀어내면. 그래서 그 양을 채워야 돼. 이분들 자체. 근데 이분들도 중년에 가서 말년에 가서 조금 재물이 좀 터져. 이분들 자체 저기 조상떡. 조상은 산조상도 조상이야. 부모님도 조상이고 돌아가신 조상도 조상이야. 중년 말년으로 가면서 조상떡이 있어. 아, 좀 보답을 받는구나. 초년에는 죽으라 고생해야 돼. 한 30대 중반 넘어갈 때까지는 죽어라 죽어라 그냥 해도 좋은 꼴 못 보고 줘도 좋은 덕이 없고 공덕을 못 쌓아. 그래서 많이 고생해야 돼. 이분들 자체 내년에 가서 들어오는 삼재야. 내년에 가서 힘들게 가지 않으려면 이분들이 조금 좀 안 좋게 들어오신다. 술렁술렁술렁 100가지가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야. 금전으로 좀 묶일 걸로 보이니까 일찌감치 그냥 가서 그냥 삼재를 복삼재 돌리든지 삼재를 털어내든지 풀어내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막아야 될 걸로 보여요. 내년 기운으로. 아, 그래도 맞습니다. 아무래도 삼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양띠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막고 지나간다면 내년에 운세 좀 어떻게 보시나요? 악삼재는 아니니까. 가서 복삼재로 돌려놓고 내가 아니 해운에 1년이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면은 삼재는 분명히 맞아도 맞아. 다 막 100% 막 안 좋다 죽는다는 아니야. 그렇지만 내가 운이 해운으로 나쁘면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. 잘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열심히 노력하고도 재물이 뻥 터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가서 여쭤보고 가서 삼재라도 그냥 어떻게 막아버리면 본인들한테 그게 득이 될 거야. 그러면은 이분은 선생님 봤을 때 삼재풀을 잘 맞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복삼재로 좀 돌린다면은 내년에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운기는 좀 어떤 거예요? 재물이지. 사람이 요즘은 그래. 다 아주 그냥 다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오로지 돈, 재물. 아주 죽을 똥살 똥이야 지금. 여기
점사를 보러 오지 잘 나갔던 사람들도 뻥뻥 나가 떨어져. 정말로 그렇게 나라가 힘들어 경기가. 그런 것만 좀 맞고 가고 내가 이런 것만 피해 가도 본인들한테는 이게 독이 되는 거야. 맞습니다. 치고 들어오는 삼재에 그것만 다 막아놔도 본인 바깥으로 돈 세지만 않아도 나한테는 재물이 불어나는 거지. 그런 걸 막아가내는 거야. 몸으로 칠 거, 건강으로 칠 거, 사고수로 칠 거 이런 거를 비껴가라고 알려주는 거야. 그럼 아무래도 우리 양띠분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인덕 없이 내가 모든 거를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거를 이렇게 해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좀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서 좀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귀인이라든지 쉼터 같은 그런 인연이 들어오는 게 좀 있을까요? 있지. 있어요? 인연만 다 100% 이렇게 맺어서 살지만은 않잖아. 어린 자손들은 어린 자손들대로 결혼에 홍기가 찬 사람들은 홍기 찬 대로 인연들은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. 있었던 인연도 또 이별이 되면 새 인연이 들어오고 결혼의 운기, 재혼의 운기 이런 게 친구의 운기 이런 게 많이 돌아. 삼재라고 해서 다 100% 막 10가지가 다 나빠요는 아니야. 이분들 잘만 안 좋은 것만 맞고 가라는 거지. 내년에 재물도 그럼 악삼재로 들어오진 않아. 내년에 기운도 재물도 안으로 이렇게 충분히 돌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삼재만 잘 막아놓고 풀어놔라 이 말이에요. 다 여쭤보세요 그냥. 아 맞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말해주신 것도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본인의 생년월일을 다 넣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할 것 같아요. 그렇지. 마지막으로 양팀분들이 한 말씀 해주시죠 선생님. 이분들 욕심 많아. 고집 많아. 고집 시다 이 말이야. 내 고집대로 풀어먹으려면은 다 이렇게 해서 삼재가 딱 치고 들을 때 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막고 진짜 재물 뻥 터지고 나가지만 않은 것도 나한테는 벌어드리는 거니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. 건강 쪽으로도 열심히 살펴야 되니까. 감사합니다.